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암송 구절부터 이제 보면 에베소서 2장 8구절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이나 다른 것으로 가지지 말라 그랬죠. 말씀 위에 서야 되거든요.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진리 위에 내가 서야지 되는데 여기서 2장 8구절은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우선 외우신 분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충분히 계산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거 일 되겠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인간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후손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가 특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끊어질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노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실 것을 이제 믿었어요. 자기네들의 육체의 조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신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믿음의 조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그다음에 예. 이거의 이제 목적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오늘은 명확하게 배우고 동시에 믿음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들을 깨우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이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죠. 그래서 소홀히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은 나중에 당장 뭘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당장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말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감격과 기쁨의 생활을 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혜의 감격을 안고 이해하는 믿음을 일컬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으며 언제 자신이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감격과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도록 하겠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걸 내가 선택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 의지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믿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믿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 이 믿음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그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지만 또 믿음을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책을 쓴 오카는 목사님은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근데 이제 구원이 믿음 선물이고 은혜니까 믿음도 은혜와 무관할 수 없고 믿음도 은혜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예습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줄 믿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통계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믿음은 아무나 못 가지죠. 예수가 구주라는 것, 동정녀 탄생,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거는 뭐 35번 타면 저기 진해역까지 간다. 그 믿고 타는 거하고 다르죠. 예, 전혀 다르죠.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 이거는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이 은혜다. 그 다음에 서론을 요약해 보면 믿음의 정의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믿죠.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자신의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예. 나는 믿는데 왜 너는 안 믿노? 아이고,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꼬라지지.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도 싸지.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은 거는 내가 착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나는 이 좋은 편을 내가 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믿어?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힘으로 믿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빨리 깨닫고 주님 또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예, 그렇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주는 결과는 교만. 그 다음에 또 불안하다 그랬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믿는데 언제 또 내가 안 믿어질지 이 믿음을 내가 또 팽개쳐버릴지 그리고 감격이 약화돼요. 내가 믿은 것이 주님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구나. 그럴 때 감격이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었는데 뭐. 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감격이 약화되겠죠. 기쁨도 이제 점점 상실할 수 있죠. 믿어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뭐 내가 믿었는데 천국 가가지고도 내가 믿어서 왔다. 이렇게 믿음이 공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성과도 같아요.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 손. 손이 뭐 대단한 겁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내가 아무리 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찌 받을 거예요. 손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사랑, 그게 위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하기 전에 이제 좀 생각하는 그 음식으로 하면 에피타이저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는가? 나는 믿음 어떻게 얻게 됐는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이 믿음 가지게 됐는지 예. 어떻게 믿음 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멘이냐? 노멘이냐? 글멘이냐? 글쎄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나도 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예. 내가 결단 한 것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결단도 했지만 그 결단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이렇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까? 네, 이제 본문 내용으로 예.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죠. 예, 선택된 백성이라서 예, 믿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믿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믿어지는 걸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1번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알아보자. 9절 10절의 말씀 중에 네가, 그러니까 너가를 내가로 고쳐 다시 한번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쳐서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네가 믿으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가 주로 시인하고 네가 네 마음에 믿으면 성경에는 우리 보고 믿으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보면 아무나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 다 복음 듣고 이거 시인만 하면 되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다 입이 굳게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 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참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믿어보고 싶은데 좀 그렇고 예. 자, 그래서 내가로 읽으면 더 실감나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내가로 고쳐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성경 구절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다음에 2번 반가로 2번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용은 뭘까요? 예,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돼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돼야 되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사실로 이제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 예. 누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신 일.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종교는 좋은 거 아이가? 어디든지 아무 종교나 뭐 절에 가든 뭐 성당에 가든 어디 가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죠. 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도 없고 다 무덤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른 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속에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부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러면 그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주님이다. 그리스도를 로드, L-O-R-D, 주님. 구주시면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께 속했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것이고 내 인생은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난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는 거죠. 정말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 손해되는 거나 뭐 귀찮고 힘든 건 안 하고 주님입니까? 말만 주님이지. 주 아니잖아요. 주. 주인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가로 3번입니다.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다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외형적인 겉에 보이는 행동이 뿌리가 아니고 그건 열매고 열매일 수도 있고 그건 위장될 수도 있죠. 진짜 뿌리는 마음에다 두는 이유는 참고 구절이 잠언 23장 26절인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마음을 줄 때 그리고 내 마음 눈으로 그랬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드리는 거지.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며 그런 말씀하시죠. 입술은 내게서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죠. 입술로만 주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부부간의 관계로 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마음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한테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데 마음. 마음이 그 사람의 진면모를 의미하죠. 이사야 29장 13절에 교재는 창교 구절이 있나요? 없죠.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한번
예습하는 데는 해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1장에도 있지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배운 대로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경외하지 마음은 정말 경외하지 않아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어릴 때 엄마가 가라니까 교회 안 가면 밥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어떤 집에서는 막 매 맞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니는데 신앙이 안 생겼어. 그냥 막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일단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 이제 깊은 하나님의 그 때와 그런 것 다 있지만, 근데 저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따라야지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암시하냐면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이제 기독교인이 왔다.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쫓아다니다가 사단장이 바뀌었어. 불교 신자야. 그러면 또 막 절에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제 사단장 따라서 교회 갔을 때는 주기도문도 막 외워. 막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요? 네. 누구 아버지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가인처럼 이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이 뭐냐를 배운다고 그랬죠. 아까 이과를 배우는 목적.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자, 그러면은 과거에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신한 일이 없는지 한번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지. 자, 그럼 이제 반가로 4번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설명해보라. 17절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결국 들음이고 들음은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입력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누구한테 최초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엄마예요? 교회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 예. 또는 집에 찾아온 전도자인지. 예. 김정아 권사님 누구한테 제일 처음? 학교 선생님. 선생님. 예. 어릴 때니까 순수하게. 예. 예. 정말 믿고. 예. 잘 따랐죠. 예. 그게 어릴 때 그게 축복이. 그 중간에 또. 중간에 잠깐 그랬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쉽게 돌아온다 그럴까? 또 돌아올 수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안 믿다. 나이 들어가지고 70, 80대 가지고 믿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그건 진짜 은혜고 진짜 기적이에요. 생각이나 모든 게 다 굳을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예, 받아들인다는 게 진짜 모든 게 다 기적이지만 나이 들면 더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죠. 전도해 보면 길거리 나와서 애들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렇게 잘 쉽게 믿는 애들 쉽게 믿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와 이런 거 처음 듣는데 하면서 막 완전히 눈이 빨려 들으면서 듣죠. 어른들만 돼도요 예. 귀찮다 그러고 뭐 이렇게 들어도 그러냐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바로 듣고 듣는다는 건 또 이제 읽는다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책이 예배당에 뭐 한 권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주로 들어요. 주일날 가서 듣는 거죠. 예. 지금은 집집마다 한 권 내지 여러 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잡은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반가워. 나는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뇌에서 예, 안 하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자. 나도 하면 된다. 예, 이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워 5번. 그러나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성경 전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얘기해 보면 복음이죠. 예.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과 아까 얘기했었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뭐 부활이 빠졌지만 부활 좀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잠깐 생략된 거지 예. 복음이죠 결국 예. 복음은 다 안다 싶어도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 다시 나오죠. 예수, 아까 예상했던 예수를 주로 그다음에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 그다음에 반가로 6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말씀만 있으면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러이러이러 하니까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어야 천국 간다. 당신 영원한 지옥불 아무리 막 협박 공갈하다시피 막 지옥을 무섭게 막 얘기하고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계신데 당신 생각을 해봐라. 죽어서 천국이 지옥이 없으면 몰라도 혹시 있으면 어찌할 끼고 확률적으로도 50% 아니가 그러니까 당신 믿어둬라. 보험 들듯이.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믿어야지.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가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로 믿음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함께 일하실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씀을 전하죠. 그 사람이 막 듣죠. 그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셔야 일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 일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우리 속에 창조해 주셔야 생겨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소위 기적적인 믿음이죠. 하늘의 믿음이죠. 이건.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한번 감사해보자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예, 예수배 10장 15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지 않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 사람을 거쳐서 축구 요즘 하잖아요. 한 번만 해도 들어가지만 A 선수에게 가서 B 선수에게로 C 선수에게로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들어가듯이 저도 초등학교 때 어느 친구가 한번 저한테 전해주고 그 한 번으로 안 됐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어느 친구가 나한테 또 딱 전해주고 공 한 번 두 번 맞고 또 세 번 맞고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딱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진짜 초등학교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당장 교회는 안 했지만 친구랑 막 놀다가 친구가 잠깐 엄마 지금한테 잠깐 가서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계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근데 뭐가 큰 망치로 때린 것 같기도 하고 큰 뭐가 미사일 같은 게 내 마음에 쾅 와서 그냥 쿵 박히는 듯한 그런 영적인 돌이켜보니까 충격을 딱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성령께서 나를 한번 건드리신 거죠.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좀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택한 백성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가 택한 백성인지 이마에 안 써붙여 있으니까 예, 써있으면 그 사람만 골라가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안 써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하잖아요.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물론 그 처음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와서 부닥쳐요. 덩 하고 두 번째 선수가 있어요. 또 그 선수가 또 땅 하고 여기서 내가 전했는데 안 됐다고 심하지만 그 사람이 저쪽 경화동으로 이사가지고 또 누군가 B라는 선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꼬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고도 그 근처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근데 막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서 막 전하고 저 사람 꼭 전해야 되는데 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반가로 7번 당신의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하는가? 예. 그래서 만일 그런 믿음이면 대단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힘을 체험하고 사는가? 예. 그런 믿음이면 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얻은 거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래도 예. 난 이거는 나는 믿는다.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실제적인 인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아무리 고문을 하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그렇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조금 어렵다고 주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주님을 따르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런 힘을 체험하고 사는가? 예.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예. 각자 대답해 보시고, 예. 이 믿음이 사람의 결단 이전에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 내가 결단하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예습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갈급한 마음을 좀 주시죠. 예. 교회 다녀볼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뭐 교회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마음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살살살 만지시면서 살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가서, 교회는 맨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랬는데, 다른 거 다 해봐도 다른 게 다 거기에 참된 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에 나 가볼까 했다가 거기 와서 이제 소위 아 이게 이제 진짜 성경대로 진주 밭속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갈등하는 마음을 또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이게 뭐야, 이게 다야? 그러면서 막 갈등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시고, 네. 그럼 막 갈급함을 주시죠. 뭔가 이게 인생에게 다가 아닐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무슨 뭔가 막 목마른 사람이 막 우물 파듯이 뭔가 막 갈증이 있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딱 만나게 하시고, 막 엄청나게 헤매다가 만나게도 하시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막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예, 그날 뭐 소위 예, 로또 맞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다. 로또 맞는 것처럼 하면 좀 안 좋은 편이고, 잠깐 그런 것처럼 잠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야. 근데 그렇게 갈급할 때 복음을 들어야지 또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예, 이상한 데로 빠지면. 갈급한데 다른 데로 빠진 사람들 많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참 갈급은 했는데 잘못된 데 빠지. 이제 물론 택한 백성이 많아 이제 지켜주시고 나오기도 하고 하시면 아무튼 바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들어야 믿음이 자꾸 자라요. 말씀에서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가 좀 계속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하는데 계속 들었고 이게 쌓이면 이제 믿음도 자라고 아주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점점 더 이렇게 자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이 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더 내가 진리를 이만큼밖에 모르면, 이 수많은 진리 가운데 이만큼밖에 모르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늘 속여먹을 수도 있고, 참 그게 이제 내가 뭐 주님이 이제 보호하시겠지만 내가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2번이 길었죠. 2번.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8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왜 또 가로 1번도요. 왜 믿음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씀해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은 이제 내 노력,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얻는 거니까 믿음을 사실은 선물이라 이 말은 성령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거저 값없이 주셨다 이거죠. 내 노력으로 사실은 쟁취하거나 얻어낸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 못 믿는데 난 믿어주거든요.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뭐 입 벌리고 있는데 감 뚝 떨어지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근데 사실은 이제 쉬운 말은 아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믿음을 가리키는 거냐? 은혜가 구원을 가리키는 거냐? 근데 뭐 두 개 다로 보면 돼요. 예. 구원과 믿음이 뭐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중에 다른 과에 보면 다음 과가 다음 과 그 다음 과가 잡은 중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결단마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것이다. 당신의 경우를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인간 편에서 볼 땐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고 내 독단적인 결단이었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 의지의 결단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의지도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깊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예습할 때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제가 좀 적어놓는데 그대로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자유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만일 관계가 없다면 믿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기 전에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 작업을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결단, 그것도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믿으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달아가면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랬으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신앙에서 이제 신학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칼빈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 장로교 개혁주의라 그러고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알미니안,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자유의지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남아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고, 우리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으라는 그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그 이게 이제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주의죠. 그래서 믿음도 전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큰 흐름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렵죠? 이건 풀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이게 대립되어 있어요, 좀 대립되어 있어요. 이걸 좀 합쳐서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했고,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 부산에 박정근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지붕, 교회 예배당에 있는 이제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이렇게 있는 교회당을 지으면서 이쪽에는 초록색을 칠해놓고 이쪽에 이제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서 이쪽 편에서 보니까, 야, 교회당 지붕 색깔이 뭐고? 이렇게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초록색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알미니안주의도 맞다. 성경에 보면 믿으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하나님 믿게 하셔야 믿는 거다. 그 말도 믿다, 맞다. 좀 어렵죠. 그런데 그게 그 제가 한번 생각하기 좀 다른 거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 제가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중생이 전에 좀 신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신비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안 그랬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시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을 믿어야 내가 천국에 가겠고 내가 구원 받겠구나, 그분이 구주시구나 하는 게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생략됐지만, 그래서 장로교의 입장은 이제 칼빈주의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서 이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실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성령께서 나를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전에도 예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근데 성령께서 살리셔서 살아나니까 이제 눈도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눈도 띄어지고 귀도 마음도 영적인 것이 회복돼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을 보내셨어?
내가 그럼 믿어야 되겠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반가로 입은 넘어가고, 예, 나중에 마치거나, 예, 중생할 때 이제 또, 자꾸 중생을 대성되면 중생하고 연결이 돼서, 그죠? 예, 살아나는 거고, 예. 그거 설명을 안 하시면, 조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은 뭐, 로봇처럼 막, 그럼 뭐, 내가, 어? 자유의지 전혀,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원래는, 칼빈에서 보는 건 자유의지는, 원래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는 내가 뭘 넥타이를 고르고 옷을 고르는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 뭐 내가 뭐 이 대학교 갈 거냐 저거 갈 거냐 이런 선택 자유의지는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금도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이쪽하고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예,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도 있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선택된.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인간의 머리로 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면 되겠고, 나중에 칼빈주의 그 이유도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끌로 구멍을 내가지고 믿음을 쑥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의 그건 아니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자유의지의 부분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불신자들도 다른 건 다 할 줄 알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감각이 죽었다 이제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가로 반가로 2번. 어쩌면 이제 3번. 예. 반가로 3번을 차려요? 예. 근데 뭐 2번이라고 돼 있죠. 지금 2번이고요. 반가로 2번 맞죠? 예. 예. 불가항력적이란 은혜라는 교리가 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 사도행전 9장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게 이제 도망치는 사람 이것보다는요. 핍박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그 어떤 1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냥 뭐 80명은 그냥 안 믿겠다고 그렇고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시고 한 20명이 들었어요. 왜 20명은 들고 80명은 안 들었느냐? 20명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이제 항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녹이시는 거죠. 내가 그걸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그 감히 좀 같이, 예, 예. 이게 안 믿을 거야 이거보다는, 예, 안 믿을 수 없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감동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예. 물론 도망쳐도 하나님이 또, 예,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때 안 믿었는데 또 중학교 때 또 누군가 보내셔가지고 또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의지도 막 그거 하면서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순다는 것이 내가 막 인간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면서 난 내 편에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대충 감히
대충 오시죠 그냥. 예. 오늘 아니 좋은 언어들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예.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전에는 잘 뺑실거리면서 잘 도망다녔는데 지금 이상하게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수요일날도 잘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오는 날 수요일 저녁 때 재림하신다라는 우스갯소리 누가 만들었는데 왜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오게 만드시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잡아당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걸 갖다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유효적인 은혜라고도 얘기해요. 유효적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건 효과적인 거죠. 100명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8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울려 퍼졌는데 효력이 없었죠. 80명은. 20명한테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80명 중에 나중에 믿을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음이 효력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까지 80명은 귀로만 들은 거고 마음까지 뚫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20명은 성령님께서 마음까지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분밀과 학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예. 80명은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80명은 막 거부를 해서 성령님께서 튕겨져 나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20명에게는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 20명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 역사하셔서 탁 사로잡으신 것이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 불강력적인 은혜. 이게 좀... 예.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도 예. 2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 오늘 다 못 할 것 같네. 예.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 장점은 뭐냐면요.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틀림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 구절이. 그래서 알미니안하고 아까 얘기한 칼빈주의가 나오는데 알미니안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믿었죠. 내가 결단해서 자유의지로. 근데 내가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 장로교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는데 예.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아, 난 믿기 싫어. 물론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드는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설득하세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아, 그러면 안 되지. 또 누군가 목사님이 오든지 누가 아는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막 권면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믿으면 그럼 되겠냐 하고 막. 삐진 거, 뭐 한 거 이렇게 다 풀어주면서 끝까지 믿어야지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세요. 예. 그래서 이걸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데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또 견인차가 와죠. 견인해 간다 그러죠.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 예. 나도 한문이 지금 예. 그 견인인지 아무튼 자관 예. 그 견인도 되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도 있고 성령이 오시면 예,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예. 중간에 포기하게 하신다는 구절은 조금 애매하게 예, 몇 구절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것도 꼭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몸인 교회에 내가 붙었잖아요. 근데 또 뭐 안 믿어가지고 몸에서 다시 또 떼냄을 받았다. 다시 믿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붙었다. 몸에서 빼내졌다. 붙었다. 손이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김혜숙 집사님이 그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 생각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몸으로 가지고도 설명해주고 이런 걸로 설명해줘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있죠. 우리 보니 우리의 뭐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한 행위는 전혀 구원받는데 영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안 믿겠다, 못 믿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 요한복음 10장 28, 29 예, 그것도 성계단체 같은 데 가면 이제 양육 구원의 확신 처음에 할 때 이걸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알미니즘의 약점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는데 언제 내가 중간에 타락하거나 내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그 대신에 거기 가면 막 뜨거운 곳인데 그 뜨거움이 뭐냐면은 믿음이 식어질까 봐.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주께로부터 돌아설까 봐 막 이 뜨거운 게 식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런 거는 있고 잘못하면 이제 칼빈주의는 아이 뭐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보면서 막 게으르게 나자빠질 수 있는 거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러면서 상급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까지 있나? 일단 5번 2번이 몇 번까지 있죠? 8번까지. 8번까지요? 응. 잠깐 요번까지 많죠. 나와. 9번까지는 어? 9번. 예, 일단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시작.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와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 가운데 누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칼빈주의죠.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 이게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주의자인데 오늘 굉장히 유식해졌습니다. 예,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도 알게 되고 어떤 교인, 다른 교인하고 붙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 나왔나?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신학교 안 나와도 이제 이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가 구원의 확신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칼빈주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분명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대신 예. 아까처럼 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그러면서 이렇게 좀 뒤로 나잡아질 수 있는 약점이 있고, 아까 알미진 전 어땠다 그랬죠? 돌아설까봐 막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막, 예. 누가 표현하기를 그래. 거기 가면 막 기도할 때도 막 콩복하는 것처럼 막, 예. 그런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열심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방가라 6번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 그 예를 들어봐라. 그게 뭐냐면은 이 행위가 내가 믿었잖아 것처럼 이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칼빈주의도 잘못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어, 내가 믿었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행위가 돼요. 조건이 되고 공로가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손과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는가? 예, 일단 동의. 예,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행위에서 난 동. 어떤 것 때문에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력이 좋아서 믿은 겁니까? 그럼 박사들이 많이 믿어야 되죠. IQ 좋은 사람들이 많이 믿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예. IQ 좋고 머리 좋아서 예,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예, 전혀 안 믿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런데 근데 잘 안, 예, 힘들죠. 예, 그래서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어떤 것이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제 이런 것들 수 있어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예. 그 착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새벽 설교 때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높이 이제 호주 가실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겠지만 예, 나중에 안 보이죠. 뭐 건물 같은 거 처음에는 빌딩이 이제 차이가 있겠고 이제 점점 보이는데 우리가 제주도만 가도 차 공항에서 딱 뜰 때 높낮이가 있는데 한참 올라가니까는 없어요. 그냥 점이에요. 아, 하나님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믿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 나를 택할 받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예.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100% 은혜예요.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은혜죠. 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있다 그랬죠. 8번 시작. 당신은 과거에 당신의 믿음을 은혜로 보았는가 아니면 행위로 보았는가? 저는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인 줄 알았어요. 예,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이 조건인 줄 알고 또 내 행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선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그래서 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안 그러면 믿음을 조건으로 봐버리면 내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자, 다시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은혜죠. 북한 땅이나 복음을 듣기 힘든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조건들을 주장하시고 온 세계 역사가 내가 믿기 위해서 돌아간 거 우리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세계 역사를 돌리셨느냐 그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또 김 집사님, 키 집사대로 최 집사님대로, 박 집사님대로 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도록 세계 역사를 돌리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감격이 그래서 어거스틴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택할 만한 어떤 내 안에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전적인 은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나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또 은혜 부르고 은혜 부르고 오늘 5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